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뉴스닥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가 빠졌다면서 음주 측정기를 7차례나 제대로 불지 않은 60대가 있었는데요. 결국 법원은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했습니다. 2021년 6월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화물차를 정차한 뒤 잠이 든 60대 남성 A씨.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했으나 A씨는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고 입김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았는데요. 7차례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가 계속 비슷한 방법으로 측정기를 불어서 음주 수치가 나타나지 않자 경찰은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돼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치아의 일부가 없어 충분히 입김을 불어넣지 못했을 뿐이라며 항소했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과 치아 상태는 무관하다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